저희는 100세 시대의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호남대학교 변혜원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혜원 교수님께서는 당국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석사를 마치시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아주대학교 의료원 노인보건연구센터 연구원 그리고 대림대학교 남부대학교 교수님을 거쳐서 현재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재활과학과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주요 업적으로는 일본 융합 국제융합과학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등 다수 국내외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고 연구 분야로는 빅데이터 기반 노년기 인지장애, 노년기 만성질환과 다중위험요인 등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강연해 주실 변혜원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변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말고사를 또 앞두고 있어서요.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100세 시대 치매 예방을 위한 뇌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실은 저는 이제 연구재단에서 6년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냐면요. 빅데이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인체 유래물 외에 여러 가지 행동 습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양식들을 수집해서요. 그것들이 향후에 치매에 걸릴 어떤 위험도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금요일의 과학 터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연구 과제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과제를 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연 전에 어떤 강연들이 있어 왔는지를 좀 미리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해왔더니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주제들을 강연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주제는 다소 좀 쉬운 내용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이 미래 세대를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건강이라든지요.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것들은 순간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에너지라든지 어떤 공학적인 부분들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건강 예방은 굉장히 오래 걸린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요. 이 시대에 중요한 고령화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좀 생각해 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걸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딱 세 가지만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강연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치매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네요. 하지만 치매에 대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치매의 임상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게 오늘 강연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치매가 어떻게 진단되는지 또 여러분들 그 나중에 주변에 혹시라도 가족들이나 어르신분들이 뭔가 인지적인 부분이나 기억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그분들이 어떠한 진단체계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치매 원인과 유형입니다. 치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일 질환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매는요 상당히 많은 유형들이 있고요. 원인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치매는 사실 치료법도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완치하는 치료법은 개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 치료에 대한 흐름하고요.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하고 같이 맞붙어져 있죠.
혹시 여러분들 2017년도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2017년도에 혹시 기억나는 뉴스 있으세요? 사건들이요? 혹시 있으세요? 오케이, 앞에 계신 예. 네. 2017년도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없어요? BTS 뭐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거요? 네, 아, 좋아요. 고령화 사회 진입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요 2017년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대다수 잘 모릅니다. 다른 사건들은 잘 기억하시는데 이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한국 사회는 2017년도를 기점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고령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고령 사회가 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0년도쯤 들어오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었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가는 걸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 넘어가는 걸 우리는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용어들을 나누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라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있죠. 이 시간도 지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만 노인이 다수라면 노인의 보행 속도에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계단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일본의 어떤 아주 작은 소도시의 백화점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1층부터 세상에 3층까지 네, 우리는 영 패션이 1층에 있잖아요. 세상에 실버 패션이 1층부터 3층까지 있더군요. 사회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초고령 사회는 우리는 지금 과거에 예측했던 고령 사회도 2017년이 아니라 원래는 2019년이었었어요. 이게 점점 앞당겨지는 건 왜 그럴까요? 저출산 때문입니다. 예, 통계 예측을 지금 벗어날 정도로 저출산이 앞당겨져 있으니까 고령화도 속도도 빨라지는데요. 자, 초고령 사회는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제는 저출산이 또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요.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사회 과목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자, 보십시오. 이 중간에 있는 이 많은 인구수가 시간이 가면 고령화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출산이 있으면서 이렇게 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 변하면서 2050년이 되면 네, 어린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지금 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질병학자니까 이제 좀 이따가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 평균적으로 20%를 넘어가는 게 뭐 초고령 사회다라고 얘기하는데 평균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면 모든 지역이 다 20%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 보면 지역별로 보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14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예요. 아, 지역입니다. 4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8도의 전라남도가 차지한 비율이 한 200만 명쯤 되는데요. 그 중에서 45.1%, 거의 한 90만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지역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지금 서울은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 거의 유사합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제일 많은 인구수를 차지한 지역입니다. 네,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10명 중에
두 명 이상은 이미 서울에 거주하고 있죠. 즉 서울이 늘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으로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린 이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대다수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요. 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또는 좀 이렇게 그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노화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드로잉으로 표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상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나 저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노화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신체는 점점 허약해지고요. 약해지고 뼈는 구멍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름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뷰티에서 어떻게든 이 주름을 막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실은 완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신체는 이렇게 늘어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고 계시는 사실이 신체만 늘는 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뇌 건강, 뇌도 늙어간다는 겁니다. 이른바 인지 건강이라고 표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신체와 함께 인지도 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체와 인지를 건강하게 유지한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만약
이를 잘 유지하지 못한다면 치매와 같은 인지질환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인지장애인 치매라는 이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령 사회를 이미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최초로 치매 유병률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조사된 게 약 8.4%였습니다. 전체 노인 중에 8.4%가 치매 환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급속도로요 고령화 사회와 맞물어서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는 약 10%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숫자들은 고령화와 함께 더불어 급격화되어서 보시면 네, 2050년쯤 되면 약 200여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치매 환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요. 어떻습니까? 치매 환자들은 지금 나을 수가 없다고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 돌봄 비용이 들어갑니다. 돌봐줘야 되고요. 병원에서는 예, 이런 케어를 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적으로 부과되게 되죠. 자, 이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들은 보시면 2012년도에는 한 10조 원 정도로 추산됐는데 네, 고령화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2050년도에는 약 13배가 더 증가한 11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이라서 젊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수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치매는 치매 환자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치매를 예방하고자 세계에서는 2005년부터요. 전 세계에서 네, 치매를 어떻게든 네, 완치해 보려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요. 아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전에 보시면 미국 정부가 2005년도에 치매라고 하는 이 질환을요. 완치하기 위해서 들었던 의학적인 비용이 약 100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10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하철 하나 노선을 건설하는데 1조 원이 좀 안 들지 않습니다. 즉 매년 도시 지하철 100개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자, 이처럼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든이라고 해서 뇌영상 은행을 네,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뇌영상 은행을 운영하는 나라들의 표시인데요. 개별적으로 치매 연구를 할 게 아니라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영상 자료들을 같이 공유해서 연구자들이 연구하자라는 개념이 바로 뇌영상 은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속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됐을까요? 네,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치매 완치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간 몇 가지의 이제 좀 그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어 왔는데요. 인지저하 개선제가 개발되어서 FDA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판 중입니다. 2003년도에 메만틴이라고 하는 이 인지저하 개선제가 개발된 이후에 현재 16년 동안 신약은 개발되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치매 예방에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타 분석이라는 건데요. 기존 연구들을 모아서 이 연구들의 경향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메타 연구를 수행했더니 자, 비타민 E부터 시작해서요. 스타틴 계열이나 진코민 같은 치매에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영양제 같은 이런 물질, 약물들이 효과가 없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결국 종합하면 치매 완치제는 치매를 지금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치매를 어떻게든 예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는데요. 2007년도에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치매 연구에 약 200억을 투자하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첫 유병률 조사가 있어 왔고요. 제가 공부했던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는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치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이 가이드라인인데요. 자,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직도 치매의 완치제는 개발되지 않았고 치매에 대한 약물 연구들이나 어떤 치료법을 개발한 연구들은 아직 좀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들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은 합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아직 젊은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학 분야는 기초의학이 있고요. 기초의학은 아주 기초적인 뭐 생리학이라든지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가서 치료를 받는, 치료법에 관심이 있는 임상의학이 있습니다. 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가운데에는 예방의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방의학자들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방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병원에 가면 사실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흡연이 몸에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네, 술을 많이 마시면 인지 건강이 해롭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뻔한 연구들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경우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 건강행위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비만보다는 저체중인 가능성이 높죠. 자,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저는 이런 복합적인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질병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게 사실은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첫 번째 치매 임상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치매의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치매라고 하는 질병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치매에서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는요, 빨리 검진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인지가 저하되어 있는지, 단순한 나이가 들어서 인지가 저하된 건지, 아니면 치매 환자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회복 가능한 치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회복 가능한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서론에서는 치매는 완치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회복 가능한 치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혹시 어떻게 회복 가능한 치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복 가능한 치매라는 건 실은 진짜 치매는 아니고요. 치매와 유사하게 인지 저하의 어떤 양상을 보이는 그런 질병들을 얘기합니다. 혹시 가성 치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가성 치매 또는 가짜 치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조기 진단을 한다면 실제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의 증상과 유사한 가짜 치매를
재빨리 발견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영양실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양분을 섭취한다면 인지능력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치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치매가 아닌 질환입니다. 뒤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 연구자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제가 하는 쪽이 어떤 치료법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같이 논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으로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뇌졸중으로 오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예,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진행을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이것도 뒤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가 굉장히 고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완치를 할 수 없으면서 요양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보통 치매가 걸리고 나면 한 10년 정도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때까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자, 이런 간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 없이 독립적인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검진해서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 저하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약물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섭취하게 되면 독립적인 삶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자 자신은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완치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고치매 환자이구나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고요. 가족들은 치매에 대한 인식의 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런 보건학자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질병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해 주는 게 또 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매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인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고요. 네, 증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도 감소시키고 향후 간호계획이나 성격 변화, 이상 행동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경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치매라는 게 처음부터 한번 딱 걸리고 나서요. 그 증상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서서히 인지 능력이 나빠집니다. 자, 보시면 흔히들 이 치매라고 하는 단계 전에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치매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기억력도 감퇴되고요. 방향감각도 저하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흔히 쉽게 갈 수 있었던 길도 잘 길을 못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집안일이나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자, 이때부터 치매가 딱 진단이 됩니다. 진단이 되고 나면 경도의 증상을 좀 지나서요. 이제 한 조금 시간이 흐르면 문제 행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 자체는 그 치매 환자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질환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는 이유는 바로 치매 환자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 밖으로 배회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중증 치매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또는 주변 사람도 못 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10년쯤 지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와 같은 것들이 치매의 어떤 진행 경과입니다. 자, 그런데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아까 보셨던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요. 아까 치매가 진단되고 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10년이 걸리게 되는데요. 자, 원래 이 빨간 선이
원래 치매의 어떤 진행 상황이라고 하면 조기에 진단해서 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약을 투여하게 되면 이렇게 인지 감퇴 곡선이 좀 느려집니다. 느려지게 되면 보시다시피 중증도 좀 더 늦게 오게 되고요. 최대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치매가 걸리고 나면 결국 완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궤선을, 이 궤적을 이렇게 늦추기만 한다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 개인의 자신이 좀 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경제학적으로는 이 궤적을 늦춤으로 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 예방 조기 치료의 중요성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치매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매는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다발성 인지장애라고 해서 두 개 이상의 인지 영역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치매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지 능력이라는 게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기능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학습 능력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 두뇌의 좌측은 말하기, 읽기, 쓰기, 세마기, 언어적 기억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고요. 우리 두뇌의 오른쪽은 길을 찾아간다든지 도형을 그린다든지 좀 더 시공간적인 기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좌뇌, 우뇌가 분리되어서 각각의 인지 기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기능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동시에 저하되는 것을 우리가 다발성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 기준을 보시면 이것은 장애 편람이라고 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사전 같은 건데요. 보시면 하나 이상의 인지 능력을 가져온 이런 질병들을 치매로 정의하고 있죠. 또한 또 다른 정의에서도 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이상의 영역에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치매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에서 고려해야 될 네 가지 항목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이가 들어 생기는 건망증하고요, 실제 나이가 들어서 인지가 저하되는 치매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최근의 사건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만 자세하거나 사소한 것을 잊게 된다면, 하지만 힌트를 주면 이것을 기억해낸다면, 이런 증상들이 드물게 있다면 정상 노화입니다. 이른바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눈에 띄게 계속 있다면 그때부터는 기억장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했던 사건들, 뭐 결혼식이라든지요, 뭐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잊어버린다면 뚜렷한 기억장애가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자, 하지만 만약에 오전에 있었던 일을 대부분 오후에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심각한 이제 기억장애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기억이 아니라 옛날 기억, 이른바 우리가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오래된 기억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심한 기억장애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간단한 행동 양상으로 살펴보는 거고요. 정말 치매인지를 살펴보려면 여러 가지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치매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특강 귀한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 이 치매 유형을 좀 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치료 가능한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수 이런 표현을 쓰면 궁금해합니다. 자, 치료 가능한 치매는 이게 실제로 영문 그 진단명으로 이렇게 치료 가능한 치매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회복 가능한 치매라는 뜻인데요. 실은 가짜 치매, 치매가 아닌 치매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혼동의 여지가 있죠.
자, 대략 치매 문제로 인해서 기억력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의 10명 중에 한 명은 이런 가짜 치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갑상선 저하증, 알코올 중독, 우울증, 네, 정상압 수두증, 비타민 결핍증,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에 조금의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정상압 수두증인데요. 사실 이 사진은 정상압 수두증의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두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좀 다른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수두증은 뭐냐면요, 우리 뇌에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두개골이 있고요. 두개골 안에 세 개의 막이 있습니다. 세 개의 막이 있고 이 막 사이에 액체가 하나 흐릅니다. 이 액체를 우리가 뇌척수액이라고 합니다. 이 뇌척수액은 실은 뇌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근데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이 뇌척수액이 너무나 많이 분비가 되어서 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두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많이 압박하는 건 아니고요. 정상 정도의 압력으로 뇌를 전체적으로 누르는 것을 우리가 노년기에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행장애 외에도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료는요, 간단합니다. 뇌실이라고 하는 뇌 안에 방에 이런 튜브를 꽂아서 그 뇌척수액을 밖으로 빼줍니다. 이것을 이제 지름술이라고 하는데요, 션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척수액을 빼주면 정상 인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한 치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치매는 아니고요, 네, 인지 능력이 치매처럼 떨어지지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 자 이게 뇌실입니다. 뇌에 예, 두 개 이제 측뇌실이라고 해서 이 안에 방이 있고요. 이 방에서 하는 역할은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을 분배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뇌를 이렇게 뇌척수액이 보호하게 되죠.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많이 분비가 되어서 네, 전체적으로 뇌를 압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네, 이 뇌측뇌실이라고 하는 이 뇌방이 정상 측뇌실보다 이렇게 과도하게 커져 있으면 네, 이것을 우리가 수두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요 사진이랑 차이점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좀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요거랑요. 어떻습니까?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발견하시죠? 요겁니다. 네, 요건 금속 물질이에요. 튜브 관입니다. 네,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으면 예, 금속 물질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네, CT 사진을 찍으면요, 이렇게 요 관을 꽂아서 이제 그 뇌척수액을 빼주는 거죠. 네,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우리 인체에 있는 피부나 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찢어지면 피부는 어떻게 되나요? 붙죠. 네, 붙어요. 세포가 재생하니까. 뼈는 어때요? 붙죠. 예, 네, 더 단단해져요. 부러진 뼈가 더 단단한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뇌는 어떨까요? 뇌는 한번 손상당하면 절대로 그 자리가 회복되진 않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뇌에 멍이 하나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멍은 10년 후에 그 사람의 CT 사진을 찍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척수액은 빼줘도 이렇게 비대칭적인 공간은 아직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대표적인 치료 가능한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은 치료 가능한 치매는 가짜 치매였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진행성 치매, 퇴행성 치매 또는 비가역성 치매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역성이라는 건 한자어인데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병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전두측두엽 치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모르시죠? 자, 전두측두엽 치매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표현으로 쓴다면 초록이 치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치매하면 보통 되게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40대나 50대 분들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전두축두엽 치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두축두엽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이 치매는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혹은 뭔지 아세요? 성격이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되게 점잖던 교사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상스러운 욕을 한다든지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전두축두엽 치매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두엽, 뇌 앞쪽에서는 성격을 담당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부터 퇴화가 되기 때문에 성격 변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죠. 세 번째는 아마 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이체 치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루이체 치매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파킨슨 병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대표적인 운동장애죠. 보행장애이자 균형을 잘 못 잡는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파킨슨 병으로 올 수 있는 치매를 루이바디 치매, 루이체 치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96년도에 그 무하마드 알리라는 복싱 선수가 성화 주자로 나왔었는데 저 파킨슨 병 때문에 이렇게 떨면서 성화 최종 동성 주자로 왔었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진행성 치매 중에 마지막 유형은 클로이필치 야구병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광우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네, 광우병으로 인해서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 생기는 치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클로이필치 야구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병률은 되게 적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선 매년 한 20여 명 정도의 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들이 20명이면 되게 적은 거예요. 네, 20명 정도의 환자들이 발병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또 100% 광우병 때문에 걸렸다라고 인과성을 파악하기에는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는 있죠. 자, 어찌됐건 이와 같은 질환들이 바로 진행성 치매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것 몇 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매 원인 비율은 이와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제가 좀 속도를 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하면 제일 많은 건 사실 알츠하이머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혈관성 치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치매가 바로 혈관성 치매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도 짜게 먹고요. 매운 거 좋아하고요. 또 술, 담배, 지금은 좀 음주율이나 흡연율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또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도구나 이걸 같이 하시는 분도 많죠. 술도 마시면서 담배도 피우면서 매운 것까지 드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도 많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요, 독일 의사인 알츠하이머라는 사람,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본인 이름을 넣어서 만든 질환입니다. 의외로 많은 의학자분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질병을 만드는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치매하면 되게 오래된 질병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100년 조금 더 됐습니다. 한 112년쯤 된 질병입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이 독일 의사가 어느 날 어거스트라고 하는 이 환자를 진료를 하게 됩니다. 정신병인 줄 알고 받았더니 어거스트라는 환자가 하는 행동 양식이 일반 정신병자랑 다른 거예요. 점점 기억력이 저하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구나. 이것은 뭔가 다른 질병이다라고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츠하이머 질환을 판독하려면 뇌 부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뇌 위축입니다. 위축이라고 하는 건 뇌가 줄어드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가 아까 보셨던 뇌의 방, 이른바 뇌실입니다. 인체에는 4개의 방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2개의 측뇌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있는 부분과 베르니케라고 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영역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이 구멍이 정상적인 뇌보다 훨씬 큽니다. 구멍이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뇌가 쭈그러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하면 되냐면 이렇게 요만한 풍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풍선 안에 구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풍선이 만약에 쭈그러들면 이 구슬의 크기는 물리학적으로 변하진 않습니다만 풍선이 쭈그러들면 구슬이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커 보이죠. 네. 구슬의 크기는 물리학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만 풍선이 쭈그러들면 구슬의 크기는 커 보입니다. 이 구멍이 커져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 뇌가 이만했는데 줄어들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 질환에서 볼 수 있는 노인판이라는 건데요. 이런 반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섬유 농축제라는 건데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영상 검사로 하면 치매를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이런 증상이 났다라는 건 거의 치매 말기 환자입니다. 예, 부검이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가 판독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죽기 전에 판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은 신경심리검사라고 하는 다른 검사를 통해서 판독합니다. 자, 보시면 네, 이게 정상 뇌고요. 우측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입니다. 자, 보시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뇌실의 크기가 네, 어떻습니까? 정상 뇌보다 크죠. 자, 그래서 크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뇌가 위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어를 산출하는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보시면 네, 정상 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베르니케 영역은 커져 있습니다. 즉 위축되었다는 걸 반증하는 예시이고요. 세 번째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정상 뇌와 비교하면 상당히 구멍이 커져 있고요. 결국은 위축되어 있다는 걸 세 가지 다 모두 반증하는 예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프로프로틴 E4는 치매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매 유전자는 약 한 8종 정도 밝혀져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아프로프로틴 E4라는 유전자입니다. 대표적인 치매 유전자를 부르죠. 만약 아프로프로틴 E4라고 하는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에는 음성인 경우에 비해서 향후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10배 정도 높아집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이것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미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해도 실은 치매 어떤 완치제가 지금 현재까지 개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 아프로프로틴 E4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방에서 좀 왈가왈부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자, 나이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네, 이렇게 최근에 기억 장애부터 시작해서 네, 점점점 문제가 복잡해진 다음에 나중에는 망상이나 환시, 초조함까지도 느끼게 되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공간 기억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검사입니다. 좌측에 있는 게 원래 검사 문항이고요. 우측에 있는 건 치매 환자가 이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린 것입니다. 자, A는 초기 치매 환자고요. B, C로 가면서 점점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A, 초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치매가 진행되면서 보면 거의 말기에는 네, 이 지금 사각형 모양의 이 그림도 손으로 그리는 등 시공간 기억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시행하게 되고요.
뇌영상 검사나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신경심리 검사라고 하는 설문 문항의 검사로도 간단히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MRI를 보시면 네, 정상 환자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기 전에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MRI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뇌실이죠. 뇌실의 크기가 커져 있고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로 오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 그리고 해마가 위치한 이 영역은 커져 있다는 건 뇌가 위축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네, 역시 마찬가지의 그림입니다. 네, 보시면 뇌실이 커져 있죠. 자, 뒤에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았는데 벌써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요.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질병인 치매인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병변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치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뇌혈관 병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뇌졸중입니다. 혹시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혹시 일하시나요? 아니세요? 네. 아니 왜냐하면 좀 지식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대표적인 게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뇌가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네,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치매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치매가 발병하냐면요. 자, 이게 보시는 뇌혈관이 막힌 이 증상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자, 뇌혈관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 폭탄이 터지듯이 주변 혈관도 같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자, 뇌혈관이나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근에서 손상을 받게 되면 바로 혈관성 치매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 증상은 딱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알츠하이머 치매는 점차 점진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지장애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뇌졸중이 발병한 그 순간 네, 인지 능력이 확 떨어지게 되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적인 인지 기능의 악화를 보입니다.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고 나면 심각하다가 조금 더 회복되다가 예, 그 다음에 한번 쭉 떨어지다가 유지되다가 쭉 떨어지다가 유지되다가 계단식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혈관성 치매로 진단받으려면 병원에서 진단받으려면요 치매 증상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뇌졸중하고 시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네,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부터는 치매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테마입니다. 이제 치료와 예방인데요. 자, 먼저 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치료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치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인지 기능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이렇게 인지 저하를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약물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약물적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조절해 줍니다. 왜 예전에 김수미 씨가 나온 그 치매 환자 영화 있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좀 치매가 있나 보네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김수미 씨가 치매 환자인데 그 남편분이 이분이 배회할까봐 매일매일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가다가 어느 날 그 걸어 잠그고 깜빡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수미 씨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렇게 배회한다든지 하는 심리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은 한콜린에스테라제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어렵죠. 네,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치매 치료제는 대표적으로 시판되는 치매 치료제는 아리세트라는 약물이 있고요. 레민이라는 약물이 있고 엑셀론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이 치매 인지 개선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때 2000년도 초반에는 그 강남에서는 그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잘못 이렇게 해서 치매 치료제를 이제 조기에 먹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게 이걸 먹는다고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인지가 떨어지는 걸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인지가 떨어지고 있다면 이걸 먹으면 좀 이제 개선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머리가 좋아진 약은 절대 아니죠. 네. 자, 그 외에도 이런 약들이 나와 있고요. 네, 비약물 치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치매는 여러분들 치매와 관계 있는 병원의 부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치매가 좀 의심된다라고 하시면 병원에서는 노년내과를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는 정신과를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자, 선별검사가 있습니다. 치매는 아까 간단하게 조기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MMSEK라는 간이 선별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 검사가 MMSEK라는 검사이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점수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30점 중에서 24점 이상이면 정상이고요. 20점에서 23점 사이면 약간의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15점, 19점 미만이라면 그때부터는 뭔가 치매가 굉장히 의심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법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항상 예방의학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건 열심히 하자라는 건데요. 자, 치매에는 보시면 이런 위험 요인도 있고요. 파란색은 예방 요인입니다.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이런 요인을 많이 가질수록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거고요. 예방 요인이라는 건 이러한 요인을 많이 가질수록 치매 걸릴 위험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위험 요인이라는 게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건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이라든지 네, 치매 유전자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 행위라든지 네, 환경적인 요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네, 치매 위험 요인은 이와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제 연구는 아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어떤 메타 연구를 보면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연구를 보면 자, 혈관선 치매 위험 요인으로 밝혀진 것들 이런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알츠하이머 뭐 질환으로 위험 요인으로 밝혀진 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대 위험도라고 해서 예를 들면 고혈압인 사람들은 고혈압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혈관선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3배 더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일과성 허혈성 발작 이런 것들이 예, 혈관선 치매에 굉장히 높은 위험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아주대 의료원에서는요, 치매 예방 관련 12,105편의 논문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161편을 분석해서 치매 예방 수칙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와 같은 수칙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받으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이와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예방의학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미 노인인데 지금 와서 어떤 이런 건강행위들을 바꿀 수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과거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음주 습관에 따른 어떤 치매 위험도를 관련성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분들이라고 해도 치매 음주 습관을 바꾸게 되면 치매를 예방한다라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가 있으니까요. 노인분들이라고 해도 네,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면 건강한 노화를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